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어제 제가 올렸던 예, 랩 비엣 리액션 비디오 재밌게 보셨나요? 댓글들도 꽤 많이 달렸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피드백들이 꽤 많이 와가지고 저도 이 프로그램의 열기가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랩 비엣 리액션 비디오에서 예고를 해드린 바대로 오늘은 또 다른 힙합 TV쇼 중에 하나인 킹 오브 랩을 볼 거예요. 어떤 에피소드를 볼 거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래퍼에 대한 비디오를 찍어 볼 겁니다. 처음 보는 래퍼예요. 휴 투 하이라는 래퍼의 퍼포먼스가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300만이 넘었습니다. 야, 이것도 조회수가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휴 투 하이의 퍼포먼스를 보고 어떤 느낌인지도 보고, 그리고 킹 오브 랩은 어떤 컴피티션으로 진행되는지, 어떠한 매치로 이렇게 진행되는 TV쇼인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두 개의 랩 관련된 TV쇼들이 나온다니까 한편으로서는 저는 베트남이 부럽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뭐 SMTM, 쇼미더머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제 인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심지어 이제 아홉 번째 시즌을 진행하는데도 그렇게 뭐 반응이, 대중들의 반응이 그렇게 뭐 썩 막 뜨거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방송사에서 킬빌이라는 힙합 TV쇼도 했었지만 그것도 시청률이 너무 안 좋아서 종영이 됐었고요. 조금은 뭐 지금 예전보다는 힙합의, 한국 힙합의 인기가 대단히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좀 요즘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뭐 과거보다는 인기는 훨씬 많아지긴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동남아에서 힙합의 인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예, 래퍼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비디오를 보기 전에 한 가지 또 공지를 드릴게. 댓글 중에 랩비엣 에피소드 중에 올패스를 받았던 유노빅보이 퍼포먼스와 코치들의 퍼포먼스 리액션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또 많이 계셨어요. 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스케줄을 보니까 베트남 힙합씬의 또 굵직한 비디오들이 이번 주말에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댄도 그렇고 몇 명이 좀 보이는데 아마 그분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고 아마 추후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을 거예요. 예, 꼭 기다려주시면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 투 하이의 퍼포먼스를 보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얼굴도 잘생겼는데 랩도 되게 차분한데도 되게 좀 안정적으로 뱉는 게 인상적이다. 여기 코치가 이제 댄매니악이 있는 거죠? 오, 오. 약간 랩 스타일이 21 세비지 바이브도 조금 있다. 21 세비지도 아주 극한의 차분함을 달리는 래퍼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어 랩이 되네. 조니 댕. 조니 댕 얘기는 자주 나오는 것 같아. 베트남 래퍼들한테. 오. 사실 이런 비트와 이런 흐름들을 잘 이렇게 유행으로 만들었던 게 저는 타이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이가도 보면 되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랩을 뱉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시안 래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티브를 받고 이렇게 좀 이렇게 랩을 뱉는 것 같아요. 근데 두 프로그램 모두 다 퍼포머들한테 공연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배정하니까 그게 좋다. 뭐 1분, 2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프로그램 모두 경연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래퍼의 공연을 보고 나서 더 인상 깊었던 공연을 최고로 꼽는 약간 그런 컴피티션으로 느껴져서 그게 저는 보기가 좋았어요. 사실 1분과 2분 같은 시간으로 짧은 시간으로 주어지는 컴피티션에는 그 래퍼의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주 뱀 지나가듯이 아주 되게 유연하게 무대를 이끌어간다. 제가 앞서 리액션 비디오에서 이제 얘기했던 래퍼들의 또 바이브랑은 다르죠. 여기는 아주 그냥 좀 진짜 그 능수능란하게, 예, 아주 좀 뻔뻔하게, 예, 퍼포먼스 하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고, 일단은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많은 여자 팬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근데 얼굴만 잘생겼다고 또 랩 스킬을 소홀히 할 수는 없죠. 랩 스킬도 괜찮았어요. 그냥 제가 듣기엔 괜찮았어요. 제가 뭐 가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만은 플로우적인 면을 봤을 때는 듣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 듣기에 뭐 나쁘지 않네. 그렇지만 막 엄청 막 와 미쳤다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런 랩 자체는 약간 패션적인 느낌이라서 스타일리시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두 개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베트남 힙합의 어떤 열기를 더 뜨겁게 만들어 준다니까 부럽습니다. 앞으로 제가 뭐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고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올리기도 할 거지만 이렇게 또 컴피티션, 랩으로 관련된 컴피티션 TV쇼들이 막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제가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알려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